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난민촌에서 생긴 기적. 우리 부부는 어느 날 동티모르에서 전쟁을 경험한 난민들이 1999년 동티모르 사태 이후 그곳을 탈출해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의 그레식이라는 곳에 이슬람, 무슬림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난민촌 RMSUS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약자를 쓰게 된 것은 보안 문제 때문에 RMSUS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한때 인도네시아의 큰 소요사태, 1998년 인도네시아의 화교 학살, 강간 사건으로 2,000명 이상이 학살당했으며 수많은 화교 여성들과 더불어 간혹 한국, 일본 여성들이 집단 강간으로 참변을 당했던 그런 소요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여파로 이 지역까지 소요가 확산되었고 이 지역을 섬기고 있는 현지 목사님, 내 가정의 목회자들이 늦은 밤 자고 있다가 안타깝게 무슬림들에 의해 화염병 등으로 모두 화형 테러를 당하여 순교한 정말 안타까운 지역입니다. 이 순교 지역을 가서 보니 더 이상 강성 이슬람 지역인 집단 거주지인 이곳에는 교회가 없었고 교회가 세워진다고 해도 다들 두려움으로 인하여 현지 목회자를 청빙을 해도 이곳에 들어올 인도네시아 현지 목회자는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이곳을 바라보는 순간 지금도 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날 우리 부부에게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령의 큰 감동과 함께 거룩한 부담감의 마음을 주셨고 그곳에서 바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날 성령의 큰 감동을 받자마자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교회가 사라진 이 지역, 그리고 네 분의 현지 목회자가 테러로 순교한 이 참담한 터전에 주여 반드시 다시금 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린 후 우리 부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그날부터 순교지인 그 척박한 지역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교회를 반드시 이곳에 세워달라고 새벽마다 3개월을 힘써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인 FNK라는 사람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약자로 FNK는 현지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사실 기독교 신앙과 더불어서 간혹 점도 보러 다니기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듯 어느 날 상기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신앙이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꿈을 꾸었는데 저는 예수님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았으며 그것도 하얀 세마포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를 찾아와 아주 분명한 모습과
분명한 모습으로 목소리로 FNK야 너의 땅에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반드시 교회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말하기에는 다니엘이나 요셉의 꿈처럼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한 목소리에 하얀 세마포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본지라 너무나 떨리고 두렵다며 자기가 가진 땅에 자기가 돈을 들여서 교회를 세울 테니 모든 과정과 목회자 청빙 그리고 교회 운영은 우리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FNK가 기증한 땅과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곳은 우리가 그토록 기도드렸던 바로 그 지역, 그 순교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FNK와 우리 부부를 도구로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드디어 그의 헌신이 시작되었고 자신의 넓은 땅에 기적처럼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강성 이슬람 지역인 집단 동티모르 난민촌 거주지인 이곳에 가장 권력을 갖고 있는 동장 대표와 무슬림들이 몰려와 교회를 세우는 것 같다고 건축 중인 교회 건물의 지붕을 뜯어내고는 건축이 결국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우리는 이 지역에 최고 영향력을 가진 난민촌 지역 동장과 무슬림 지역 주민들을 다 함께 만나자고 제의했고 다음날 동장과 많은 무슬림들이 저희를 만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슬람 사원 외에는 그 어느 곳도 들어올 수 없으며 교회는 절대로 건축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동장은 주민들을 선동하면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받은 후 저는 그들에게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돕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가장 이 지역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집단 거주촌에서 이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데 이곳에는 유치원이 없어서 아이들 교육이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에게 유치원을 세워주십시오. 여기저기서 유치원을 세워주세요. 유치원을 세워주세요. 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지금 난민촌 지역 안에 짓고 있는 이 건축물은 유치원으로 만들어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제 아내가 한국에서 300명이 넘는 유치원의 부원장을 했었습니다. 그 노하우를 살려서 한국처럼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로 유치원을 준비하겠으며 1년간은 유치원 원비도 여러분들에게 받지 않고 이 지역 최고의 유치원으로 만들어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여기저기서 좋아요, 감사해요 라는 말들이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은 유치원인데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기독교 정신으로 세우는 기독교 유치원을 세울 것입니다. 운영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유치원 교사들도 기독교인들이 가르칠 것입니다. 만약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양보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곳에 유치원 세우는 것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민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키려는 열망에 다들 마주못해 그럼 뭐 그렇게 하시지요. 네 분의 현지 목사님들이 순교한 강성 이슬람 지역인 이곳에서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순교하신 목사님들의 피가 거룩한 선교의 터전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건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드디어 유치원을 봉헌하는 날 그렇게 속썩이던 동장을 비롯해 외부 인사들과 더불어 유치원에 주민들이 가득 가득 찬 상태에서 봉헌 및 개원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유치원을 운영할 현지 담당자로 신실한 현지 목사님 부부를 청빙했습니다. 유치원에서 기도도 할 수 없었던 SHR 기독 유치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해졌으며 항상 대기자들로 넘쳐났고 유치원과 플레이그룹 어린이들을 합하여 100명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날 교육부에서 나온 장학사는 이 넓은 그래식에서 우리 유치원이 가장 교육을 잘하는 유치원인 동시에 주민들이 가장 다니고 싶고 가장 큰 유치원이라고 칭찬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의 기도 제목이자 소원이었던 이 지역에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에 청빙한 유치원 담당 현지 목사님 사택에서 비밀리에 그리고 조심스럽게 개척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후 개척교회는 작년 어린이를 포함하여 80명에 이르렀고 당시 기도도 할 수 없었던 그곳에 10여 년이 지난 이제는 유치원을 선교센터로 삼아 기도는 물론 성경학교도 할 수 있으며 한국 문화를 전하는 곳인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우리에게 기적을 통하여 강성 무슬림 지역에 기독 유치원과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